인하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원빈, 임승규, 하덕호, 황국민, 김웅비, 송원근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경희대학교입니다. 알렉스, 전준영, 강병모, 김인균, 국모세, 이승호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승호 세터의 서브로 출발했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요. 2단 올려줬고요. 3단 연타로 밀어봤습니다만 알렉스가 블락킹으로 선취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승호 세터 백토스 알렉스가 득점 성공합니다. 리시브를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승호의 서브 이번엔 약간 짧게 백토스 오른쪽에서 떠봤습니다. 공격 성공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지금 경희대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고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선수가 바로 강병모 선수라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맞춰 올라갑니다. 중앙 쪽에서 내려 꽂고 있는 인하대학교. 오버드 패스 이번에도 시간차로 공격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김인균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가 강병모. 중앙에서 블락킹으로 막아내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송원근 선수 경희대학교 중앙 쪽에서 다시 한번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버드 패스 약간 밀렸습니다. 인하대학교 2단 중앙에서 이번에는 행운의 득점. 일단은 안쪽에 들어가면서 서브에이스 만들고 있습니다. 강병모 경희대학교 서브 서브 득점. 다시 한번 백토스 오른쪽에서 날라올랐습니다만 왼쪽 선택 받아내고 있습니다. 2단 김웅비 김웅비의 득점 성공. 인하대학교 2단 오픈 공격 2단 밀어줬습니다. 강병모 블락킹에 막히고 있습니다. 2단 중앙에서 득점 성공. 이번엔 좀 짧게 길어요. 밀어넣기 인하대학교 김성수 선수의 재치있는 플레이. 22-22 이승의 서브 흔들렸어요.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중앙에서 공격 성공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인하대학교 잘 받아냈습니다. 한국민 왼쪽에서 디그 성공. 이승호 밀어줬고요. 김민균. 왼쪽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경희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덕호가 서브를 넣어줬습니다. 경희대학교 중앙에서 강병모 강병모 네트 살짝 맞고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걸리고 말았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공격 김은비. 오픈 공격 3인 블로커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알렉스. 지금은 알렉스 선수 손끝이죠. 다시 한번 강병모 밀어줬고요. 백토스 알렉스 대각선 공격 성공. 김인균이 강력한 서브 잘 받았어요. 인하대학교 왼쪽 밀어줬는데요. 발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알렉스 알렉스의 마무리. 국모세의 서브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이승호가 밀어넣기로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맞춰 올라갑니다. 속공 공격마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희대학교 맞춰 올라갑니다. 밀어준 공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2단 넘겨냈고요. 하지만 인하대학교의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네, 공을 안테나 밖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네. 공 연결하는 과정에서 잠시 있었죠. 송원근의 서브 오버헤드 패스 밀어줬고요. 1세트마저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3세트 인하대학교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시브가 많이 길면서 강병모가 선취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승호 다시 한번 오버헤드 패스 빼줬고요. 블락킹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강병모 손에 걸렸죠. 네. 지금 어디까지 도나요? 강병모 선수. 네, 돌 수 있는 가장 큰 네. 원을 그리면서 세레머니를 해주고 있는 기분이 강병모. 정말 좋다는 표현을 이제 감정 표현을 강병모 선수 저렇게 하더라고요. 이승호! 밀어준 공을 국모세가 대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승호 강병모를 받습니다. 조금 길었고요. 이승호 강병모와 함께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이승호 세터가 또 팀의 리더로서 선수들을 독려를 하고 있었고요. 한국민 한국민의 서브 서브 득점. 자 한국민 선수 네. 지금 부활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공격에서도 계속해서 한두 개씩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제 서브까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김인균의 서브 강력합니다. 밀어줬고요. 왼쪽에서 때려봤습니다. 공격 성공 인하대학교입니다. 띄웠습니다. 임승규의 서브! 서브! 서브 득점! 아, 인하대학교가 분위기 타는데요. 세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재광. 지금 약간 불안했는데요. 중앙 우위 공격! 막아내고 있습니다. 강병모. 강병모 또 돌고 있습니다. 강병모 크게 돌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가 네. 서브로 경희대를 위협했다면 경희대학교 연속 블로킹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강병모 맞고요. 자신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인하대학교 블락킹에 걸리고 있습니다. 강병모가 잡아냈고요. 이동 공격! 블락아웃 시키면서 23득점째. 강병모의 서브! 서브 에이스까지! 자, 김성수의 서브. 인하대학교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1세트에서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굉장히 또 근소한,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었고 그때 경희대학교의 집중력이 또 빛을 발하면서 2세트, 3세트까지 연거포 얻어냈습니다.